아프니까? 아파요. 안녕, 난 나영이야. 난 놀이터에서 노는 게 참 좋아. 나영아, 이제 가자. 조금만 더 놀고요. 안 돼, 오늘 미세먼지 많아서 빨리 가야 돼. 빨리 와. 딱 10분만요. 네? 엄마. 그럼 딱 10분이다. 네. 가위바위보. 나영이 내일 놀이공원 간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친구들이랑 같이 간다고 엄청 기대하던데. 그럼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일찍 자는 게 좋을 텐데. 그래야 내일 신나게 놀지. 맞아. 응응. 그래도 난 계속 놀고 싶은걸? 어? 우와, 맛있겠다. 너도 먹을래? 그래. 엄마가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먹을 거야. 나 지금 엄청 배고프다고. 오, 나영이 손도 안 씻고 과자 먹네. 밖에서 놀아서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 할 텐데. 아, 손가락까지 쪽쪽 빠네. 밥 먹기 싫은데 놀이터에서 과자 먹어서 그런가? 배가 하나도 안 고파. 나영아, 뭐해? 빨리 먹어야지. 밥 그만 먹고 싶다. 나영이 왜 안 일어나지? 그러게, 놀러 가는 날은 일찍 일어나던데. 나영아, 일어나. 놀이공원 가는 날이잖아. 오? 이마가 뜨거워. 열나나 봐. 정말? 어떡해. 오늘 놀이공원 못 가겠다. 나 놀이공원 갈 거야. 나영아, 일어나. 얼른 씻자. 네. 아파도 놀이공원은 꼭 갈 거야. 얼른 먹고 놀이공원 가자. 네. 나야, 어디 아파? 아니요.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놀이공원에 안 데리고 갈 거야. 어머나, 열나는데? 병원 가야 되겠다. 그럼 놀이공원은요? 놀이공원 못 가지. 다음에 가자. 싫어요. 갈 거예요. 아픈데 어딜 가. 안 돼. 네, 여보세요? 네, 나영이 엄마인데요. 꼭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난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목이 빨갛게 부었대. 그래서 열이 나는 거래. 나야, 약 먹자. 물 가져올게. 약 먹기 싫은데. 그래도 약 먹어야 빨리 낫지. 약은 너무 쓰단 말이야. 그럼 잠깐만. 자, 약 먹으면 이거 줄게. 어? 사탕이네? 이건 그냥 사탕이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사과맛 사탕에 달콤한 꿀을 발랐다고. 이름하여 꿀꿀이 사과사탕. 옹옹. 꿀꿀이 사과사탕? 우와,
꿀꿀이 사과 사탕 진짜 달콤하겠다. 나영아, 얼른 약 먹고 꿀꿀이 사과 사탕 먹어봐봐. 알았어. 그래, 이게 있으니까 약도 잘 먹을 수 있어. 나영아, 약 먹고. 내가 약을 얼마나 잘 먹나 봐봐. 얼른 꿀꺽. 나 잘하지? 지금 친구들은 노래공원에서 신나게 놀고 있겠지? 나영이 속상하지? 응. 내가 왜 감기에 걸렸을까? 혹시 어제 놀이터에서 너무 많이 놀아서 그런가? 어제? 나영아, 밖에 미세먼지도 많은데 너무 오래 놀았잖아. 나쁜 공기를 많이 마셨을 거야. 지저분한 손으로 과자도 먹었잖아. 몸속에 세균이 많이 들어갔을 거야. 과자를 먹는 바람에 저녁밥은 제대로 못 먹었지. 그래서 몸이 더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픈가? 나영아,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지? 그럼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생각해보자. 생각! 아! 종이찾기 놀이 어때? 종이찾기 놀이? 종이를 작게 구겨서 구석구석에 숨겨놓으면 네가 찾는 거야. 다 했어? 찾아봐. 엉엉. 아플 땐 밖에서 못 놀아서 정말 심심해. 그런데 집에서도 재밌는 놀이를 할 수가 있네. 나 정말 잘 찾지? 우와, 다 찾았다. 우와, 나영이 최고. 이번엔 내가 숨길까? 그래, 근데 한잠 자고 나서 좀 이따 하자. 한잠 자고 나면 힘내서 더 잘 숨길 수 있을 거야. 알았어. 그러고 보니까 좀 졸려. 나영아, 잘 자. 열 채보자. 열이 떨어졌을까? 열이 많이 내렸네. 나영아, 밥 먹을까? 네. 우리 나영이 아픈데도 밥 잘 먹네. 감기 금방 낫겠는데? 엄마, 그럼 놀이공원 갈 수 있어요? 그럼 나영이 다 나오면 이번 토요일날 가자. 우와, 신난다! 나 앞으로는 밥도 열심히 잘 먹고 손도 깨끗이 씻을 거야. 그러면 지금보다 더 튼튼한 나영이가 되겠지?